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지요. 우리의 훌륭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라는 것은 닮아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된 책임이며 또 자식의 훌륭함은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쓸모있는 일을 해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또 그의 아들을 보내어 사랑하여 구원한 그의 자녀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래서 복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한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이 목적하고 사랑한 대상의 완성의 영광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인격적이고 성품적이고 존재적이죠. 쓸모 있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쪽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물론 어떤 일을 시켜 이 훈련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봉사를 시키며 전도를 시키며 규칙적인 신앙생활의 훈련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만 놔두고 훌륭해지라고 해갖고 훌륭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을 제시하고 보이는 목표를 제시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유용함, 그 훈련으로 인한 봉사나 구제나 전도로 인한 부산물들의 목적을 가지지 말고 그 훈련이 그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상의 완성에 먼저 쓰임받는 일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앞뒤를 틀리면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 유용성을 근거로 해서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흔히 드러나는 일은 이겁니다. 이건 뭐 절반쯤은 우스갯소리로 들으셔도 됩니다. 돈 많으신 분이나 세상에 직위를 가지신 분이 오면 성도들이 기를 써서 그 사람을 신앙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쓸모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거나 세상에서 지위가 권세를 가진 이가 신앙을 가지면 훨씬 유용하고 쓸모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소원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그 사람이 가진 지위를 목적하고 신앙을 미끼로 던지는 것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꽤 쓰셔도 됩니다만은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면 다들 속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가난한 사람과 신앙이 없는 부자는 누가 더 쓸모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물론 신앙이 있어야죠. 그러면 똑같이 신앙이 좋은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누가 더 쓸모가 있습니까? 그럼 예외 없이 부자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가진 것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도 일하십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왜 갑자기 유물론 사상이 됐어? 역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각입니까, 정말? 그러나 일로 넘어가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 기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 아들을 보내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목적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를 놓쳐서 어느 날 보면 교회든지 기업인지 또는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인지 경쟁을 촉구해서 반사 이익을 보려고 그러는지 모르는 늘 있는 기독교 신앙에 늘 방해가 되고 늘 그 올무가 되는 세상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에 쉽게 말려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확인한 이 내용들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